코로나19로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느 해보다 힘든 영농철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농민들은 휴일에도 빗줄기를 뚫고 모내기 작업에 한창입니다. 판로도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반가운 비 소식에 너도 나도 들녘으로 나온 농민들에게 다시금 고마움을 느낍니다. 류재일 기자가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. 이른 아침 농부들은 모짜리에 모판을 띄어다 차분히 다진 논바닥에 이양기로 모를 심습니다. 부지런한 농민 덕에 3,300여 제곱미터 1,000평 크기 논에 모를 심는 데는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. 밥맛 좋은 삼광벼 품종인데다 모내기 날 비까지 내려 올해 벼농사는 풍년이 틀림없다며 농민들 마음이 가볍습니다. 비까지 내려주니까 모두 마르지 않고 더 잘 성장하고 뿌리도 활착이 잘 될 것 같고 해서 가을에 좀 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인근의 시설하우스에선 탐스럽게 익은 찰 토마토 수확이 한창입니다.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판로가 썩 좋지 않지만 1월 말 추운 날씨 속에 유기농으로 키운 토마토가 큼지막하게 잘 자라줘 고맙기만 합니다. 일품이 덜 든다며 지난 2월 심은 줄무늬 강낭콩 수확에 나선 농민들은 힘든 줄 모릅니다. 달달한 맛이 일품인 강낭콩은 넝쿨마다 주렁주렁 열려 농심을 흡족하게 해줍니다. 농사 짓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수확하는데 가격도 괜찮고 그래 수량은 줄었어도 가격이 괜찮아서 괜찮습니다. 오후 들어 비가 개면서 도심 속 공원과 천변 둔치엔 야외로 나온 시민들이 많았습니다. 화창한 날씨, 꽃물결 속에 사진을 찍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며 가족들과 함께 계절의 여왕 5월에 편안한 휴일 하루를 즐겼습니다. TJB 유재일입니다.